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이 항상 중요하신 거 아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두 얻어가세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모든 레이어와 각 그룹이 애니메이션의 한 프레임이 됩니다. 동작의 캔버스를 보시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켜주면 캔버스 아래에 타임라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터치해주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프레임이 레이어 그룹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레이어 열기를 통해서 특정 레이어를 선택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한 손가락으로 타임라인을 훑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재생을 할 수 있고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프레임 옵션 창이 떠요. 레이어를 열지 않아도 타임라인에서 복제와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두 장 더 있죠? 중복된 그림을 지워주고 이 프레임을 선택해서 두 장을 추가해줍니다. 우리가 특정 레이어를 똑같이 유지하고 싶다면 유지 지속 시간을 사용하면 돼요. 애니메이션은 똑같지만 레이어 추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타임라인의 설정을 볼까요? 첫 번째, 초당 프레임입니다. 재생 중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해서 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숫자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게 보이시죠? 두 번째, 어니언 스킨 프레임입니다. 이 설정을 조정하면 현재 선택된 프레임 주변으로 프레임들이 표시가 돼요. 애니메이션에 이어지는 동작의 움직임을 볼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양파 껍질 불투명도는 이 프레임들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주 프레임 혼합을 활성화시키면 여기서 많이 티가 안 나는데 현재 선택된 프레임이 좀 더 투명해지면서 앞뒤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니언 스킨 프레임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라 이 기능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조 프레임 채색은 프레임이 많아질수록 작업할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앞쪽 프레임을 녹색으로, 뒤쪽 프레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도와줍니다. 이 아래는 재생 옵션인데요. 한 번씩 재생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루프, 원샷, 핑퐁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레임을 추가해서 손으로 끌어놓고 다른 한 손으로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동해서 놓아줍니다. 이 레이어에 색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레이어의 옵션을 배경으로 지정해 줄게요. 재생해 보시면 모든 프레임에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배경은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죠? 맨 뒤에도 프레임을 추가해 볼까요? 프레임 옵션에 전경으로 바꿔줍니다. 항상 앞에 있는 물체는 이런 식으로 추가해줘도 좋겠죠. 여기까지 프로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기초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만드시면서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제 영상을 따라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댓글 달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